와, 저 여자 머리에 꽃도 꽂고 블라우스는 또 뭐고 치마 뭐 미친 여잔가? 뭐 하는 여자지? 어? 누구세요? 안녕 김피디. 우리 누나.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누나. 오늘 컨셉 뭔데 또 이렇게? 어? 오늘 컨셉 너무 예쁘지 뭐야.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잠자리 같다, 잠자리. 신상 나와가지고 또 제 눈 돌아가지고 막 땄잖아요. 어떻게든 저만 입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산 아이템 다 공개해드릴 거예요, 오늘. 오늘 제가 보여드릴 컨셉. 신부보다 예쁜 하객룩 준비했어요. 가을 되니까요. 저희 집에 계속 지금 청첩장이 날라와요. 그리고 누구 축하해줘야 될 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결혼식 뿐만 아니고 뭐 각종 이제 잔치들 있잖아요. 집안의 행사들. 그런 게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뤘던 분들이 행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들 행사에 갈 때 절대 초라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2022년도 FWL 트렌드 뭐다? 여러분 꾸안꾸 지나갔어요. 2022년도부터는 꾸꾸예요. 꾸꾸꾸꾸꾸꾸꾸. 엄청난 꾸꾸가 트렌드입니다. 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 도망가고 싶다. 모자, 옷, 신발, 가방 다 다졌습니다. 누가 우리 누나 소울리스 다 보여줬냐? 여러분, 남의 집 경조사에 이 정도는 이거 가주셔야. 아, 저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망사 스커트. 이상한 거 말고, 허접한 거 말고, 어종 띈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갖고 왔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치마 하나 입었거든요? 근데 누가 보면은 내 치마에다가 와이어를 넣어놓은 줄 알겠어. 예쁜 치마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입기만 하시면 요 모양이 촥! 자, 요거 망사. 망사. 근데 예산 망사 아니에요. 일단 이 밀도가 달라요. 이 망사의 밀도가 얘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망사에 무늬도 망사에 들어가 있네? 그럼요. 이거는 더 비싸요. 망사 두 겹에 맞아요. 속지 않아? 이게 저렴한 애들은 이 속지가 광택 나는 거, 싸구려, 축축 처지는 거. 얘는 지금 면 같은 원단이에요. 힘이 있어요. 가을, 겨울에 입었을 때도 보온력이 있고 약간 쉐입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망사 스커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요거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나오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스몰 입었는데 살짝 여유 있어요. 25, 26, 슬림 26까지 저는 스몰 추천드릴게요. 미디움은 26, 27, 그리고 한 많이 먹으면 28, 굶으면 27이요. 요런 분들까지만. 자, 이 공주 친구 한 명 또 공주가 또 들어왔네. 근데 요것도 저처럼 이렇게 화이트 블라우스 같은 거랑 입으시면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누나는 검정. 그렇죠. 요거는 베이지. 아, 요거는 크록스를 신으셨네. 과감하게 약간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매치하시는 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인기입니다. 요게 또 인기예요? 인기예요. 이 절개 보여요? 절개? 이 미친 절개. 이 스커트 샘플을 3개월을 봤대요. 이 치마 하나 만들려고 3개월을 샘플 작업을 했대요. 이 원하는 이 핏이 안 나와서. 옆에 누구예요, 이 사람? 타인이에요? 공주님? 누구 데리고 다니시네, 계속? 시라마리가 와가지고 지금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공주님 시라마리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시나가리가. 근데 배는 이렇게 딱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고무줄 없어요. 허접한 고무줄 없고. 지퍼로. 이렇게 지퍼로. 궁디까지. 그렇죠. 164. 공주님 164. 크록스 딱 신고 발목 위에까지. 누나는 158에 이제 7cm 신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도 샤록스 신을 수 있어요. 길지 않아요. 딱 좋은 기장. 과하고 볼륨감 있는 요 맛에, 요 로맨틱한 맛에 입는 치마니까 이 맛이 없으면은 이 치마 안 입겠죠. 다른 치마 입겠죠. 요거 누나 입고 있는 블라우스예요? 맞아요. 저 첫 느낌 이야기해야 돼요? 머리에 꽂고 이 블라우스 입고 이 치마 입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공작가의 막내딸 같은 느낌이었어요. 요거 폴리백입니다. 폴리백. 폴리백이라 굉장히 가볍고 여러분들 꾸김 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꾸김 걱정 노노. 느낌은 어때요? 속감은 어때요, 이거? 요거 아주 부드러워요. 마치 이거 폴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얘는 약간 실크 느낌 나요. 약간 패션 잘 입는 선생님이 있는 그런 블라우스 느낌이다. 요거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분필할 때 분필이 칠판에 뭐 하면 여기 뭐 묻어요. 오케이. 선생님
아 그래? 분필 안 쓰니? 요새 분필 안 써요. 뭘로 수업하니? 분필 없으니 민준아 니네 칠판에 분필 안 쓰니? 사이즈 몇 가지 말일까요 누나? 요거 사이즈는 44에서 66판까지 66판까지? 어, 폴리라 텐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체구가 많이 크시고 어깨가 많이 넓으신 분들은 요 디자인은 저는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일단 요 미역줄기 같은 프릴 요게 포인트예요. 야 프릴이 위로만 나와있으면 되는데 밑에까지 있네. 그럼요. FW잖아요. 그러면 일단 목이 좀 올라오는 게 덜 추워요. 올해 라운드 넥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켓들이 아, 아. 그 안에 라운드를 딱 입잖아요. 아. 그럼 요 미역만 쭉 나와요. 아. 너무 예뻐. 예. 거기에 진주 단추 하나 여기 포인트. 아, 진주 단추까지. 그렇죠. 활용점점. 그렇죠. 오케이, 활용점. 오케이. 언니 저는 목이 너무 답답해요 하시면 약간 단추 하나 여시고 이렇게 루즈한 상태에서 그냥 아하. 데님 입으세요. 그 팔 이렇게 들어봐요. 꼬라지 이거 뭐예요 두 개 다. 목에만 해놓으면 되는데 정신없어 아주. 샴페인 드실 때 여러분 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샴페인 잔 이렇게 해서 같이 딱 사진 찍잖아요. 기가 막혀요. 요거 누가 밥 먹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화이트인가요? 정확하게 무슨 색깔이죠? 요게 크림 컬러, 크림 아이보리. 아, 아. 요거는 블랙. 블랙 같은 경우에는 블루 데님이랑 입으세요. 괜찮네요. 괜찮죠? 요거 좋네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내 이놈. 어서 슬리퍼 데려가지 못하겠느냐? 나 왠지 영부인 같지 않니? 영부 부인이요? 영국 부인. 어, 요게 트위드 자켓인가요? 여러분, 이집트 위드 유명해요. 아, 저희 조회수 20만 뷰 넘는 그 트위드. 그 집에서 만든 트위드예요. 올 FW도 트위드는 대박 상품입니다. 트위드는 제가 봤는데 우리는 못 입을 것이 많더라. 왜? 왜? 많이 짧아? 짧은 것도 많고 몸매가 뒷다 좋아야 돼. 이건 제가 보니까 66판까지 입어요. 66판까지? 2원단이 이렇게 짜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실을 여러 가지를 쓰면 사실 결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정말 파인한 원단을 써야 돼요. 이건 원단 자체가 굉장히 고가인 파인 원단 써야 이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반지? 모임 같은 데 가면 사실은 다들 이렇게 입고 있어요. 여기다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있단 말이야. 사실은 여기에다가 데님 받쳐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크롭이 유행이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너무 짧은 이런 가슴 가리개 같은 거 못 입어요. 딱 적당한 길이. 골반 길이가 좋으니까 이건 분명히 올해 나온 신상인데 길이가 짧으면서도 막 어린애들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누나가 말해준 것처럼 이런 프릴이랑 그렇죠. 너무 짧다. 라운드랑 같이 입으니까 이쁘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디에 입기 좋냐면 이제 겨울 되면 왕만한 기부스 같은 폴라가 옵니다. 그럴 때 카라까지 겹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목 부분이. 라운드라서. 근데 라운드니까 라운드도 깔끔하다. 그렇죠. 단추 볼래요? 이 집 단추 맛집인 거 알지? 단추 고급스럽다. 이거 개당 진짜 한 개에 몇천 원씩 해요. 이거 제작한 거예요. 단추까지. 아, 팔레도. 이거 브랜드가 아닌데 시장에서 누가 이렇게 써요? 안감 안 보고 가면 서파주. 안감 봐요, 안감. 깔끔해요. 이 집 나무랄 데가 없어요. 깔끔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추천드리냐면 제가 정말 많이 봤잖아요, 트위드를.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걸 제일 많이 입을까? 어디다 맞춰도 다 코디가 되고 길이도 적당하고 품도 넉넉하고 깔끔하고. 블랙도 이쁘네요. 블랙은 더 잘 살아 보이죠. 그러면서 잘 살아 보이는데 약간 화이트 입은 애보다 더 강단이 있어 보이지 않냐? 블랙도 단추가 기가 막혀요. 난 이 집 사장님 알잖아. 단추 고르는데 일주일 걸려. 우디어 우디어. 블랙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데일리에도 그냥 걸쳐도 괜찮네. 그럼요. 두 칼라 다 사셔도 좋고요. 없는 칼라 주문하시면 제일 좋아요. 아 오늘 룩 극과 극을 달리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뭐냐 이거? 요거 제 데일리 룩입니다. 나 이게 잘 진짜 잘 모르겠는데 요거 제 데일리 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최고 맘에 드는구만. 요 이번에 보여줄 아이템이 뭐예요 그러면? 모자 옷 신발과 반다하다 좋습니다. 누가 우리 누나 소울리스 잘 보여줬냐? 아니 여러분 제가 기똥찬 티를 찾았잖아요. 반팔 반목 티. 반팔인데 맞아요. 반목 티.
요래요. 자, 팔 짧은 제가 입은 뭐 거의 긴팔입니다. 네, 거의 긴팔이죠. 이게 여러분 라운드로 나오잖아요. 업섭이에요. 근데 이게 넥이 이렇게 반넥으로 올라오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있어봬요. 그런 답답함이 없으면서도 목에 대한 결점을 잘 커버를 해주고 일단 고급스러워 보여요. 얘는 사실 그냥 팔팔도 맞아요. 이렇게 그냥 보이세요? 이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약간 하이힐 쪽 그렇죠. 원피스 느낌으로? 그렇죠. 그냥 밑에 약간 레깅스를 입으셔도 되고 요즘에 오브바지 유행하잖아요. 거기에 부츠 신으셔도 되고 이렇게 연출하셔도 되는데 저는 바지 보여드리려고 쏙쏙 넣어서 입었어요. 아니 쏙 집어넣어도 괜찮은데요? 괜찮죠? 근데 이게 원단이 얇진 않아요. 얇진 않은데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못 넣어 있겠죠? 넣었으면 여기 막 울룩불룩하고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딱 적당해요. 이너로 초가을에 뭐 입지? 이너로 뭐 입지? 이너로 이거 입으세요. 근데 이거 컬러별로 소장하시면 어떤 옷에도 찰떡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카키입니다. 이게 베이지. 아하, 베이지. 그래서 뉴트럴 톤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가시고 블랙. 나는 블랙 매니아다 하시면 블랙 입으세요. 뭐 블랙은 질리니까요. 깔끔한 화이트. 아하. 야, 요거 저번 주에 왜 우리 니트 셋업, 로로리트 셋업 있잖아요, 조끼 니트. 고 셋업에 화이트 같은 거 입으면 정말 예쁘겠죠. 아하. 저나 이 친구나 다 같이 넣어 입었잖아요. 뭉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뭉침 없다니까? 엉덩이 충분히 덮는 기장이니까 운동 많이 다니시잖아요. 요즘에 필라테스 같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운동복 위에 그냥 입고 다니셔도 너무 예뻐요. 같은 옷 다른 느낌. 요거 청바지 이번 주 내내 입고 다녔거든요. 요거 이쁘더라고. 요거 다리 날씬해 보이죠? 힝! 들켰다! 웬만한 블랙진 다 사 입어봤어요. 얘가 최고예요. 얘가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어떤 상의를 걸쳐도 다 잘 어울려요. 아주 진한 블랙이면 여러분 뭐가 잘 묻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진한 블랙을 잘 안 좋아해요. 약간 희쭈구리한 그런 블랙이네. 맞아요. 한번 까만 바지를 빨아서 물이 좀 살짝 빠졌나? 워싱 한번 돌린 느낌? 이런 느낌인데 요거 뭐예요? 하트 두 개 달려있는 거 이것도 달고 다녀야 돼요? 아 요거 여러분 보십니까? 리사이클링 패브릭 피트병 요런 거 재활용한 걸로 원단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 더 비싼 거 아세요? 동대문 시장도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구 그렇죠.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바지를 사시면 여러분도 환경 보호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허리 부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몰이 25에서 슬림 66, 26, 27은 미디움 가셔야 돼요. 라지는 뭐 28, 28.5, 29만 안 나오면 그래. 라지 입으시면 맞아요. 저는 이렇게 입어도 예쁜데 올해 정말 개같이 유행하는 트렌드는 요거예요. 요거 뭔데요, 요게? 김PD가 싫어하는 농알 패션. 요거 왜 집어넣어서 입은 거예요, 요거? 이게 트렌드니까요. 아, 요거 제대로도 다 안 집어넣어졌는데 요게 패션이라고요? 요거를 다니면 촌스럽고 다니면 농알이에요. 딱 좋아요. 오케이. 딱 예쁜 블랙진. 오케이. 올 가을 겨울에 정말 많이 입으신 블랙진. 말 그만해라고. 끝내자고 죠. 아 누나 그 건너편에서 뭐 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영상 찍어야 되니까. 진짜. 야, 잠 좀 자자. 미녀는 숙면이 필요하다고. 나 잠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 극한의 컨셉 총 뭐예요, 이거? 이번에 보여줄 아이템 뭐예요? 잠 잘 자려면 좋은 잠옷 입어야 돼.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잠옷도 팔아요? 불면증을 사라지게 해줄 실크 같은 폴리 잠옷. 이게 실크가 아니에요? 근데? 나도 실크인 줄 알았다. 깜짝 놀랐다. 근데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어요. 잠옷이 필요하겠구나. 좋은 여행지를 가서 언제까지 늘어난 남편 티에 남편 바지 입고 잘 것인가. 새끈한 잠옷 사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펠라랑 빅토리아 시크릿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요거 인형 뭐예요? 인형 아 요거는 숙면을 위한 애착 인형이에요. 북한의 컨셉충들 그냥 돌아버리겠다 내가. 실크 같아요. 일단 광택감에 미쳤어요. 기본적으로 심플한 디자인. 요건 겨자색인 거죠? 맞아요. 노란색? 맞아요. 평상복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요렇게 생긴 상의에 데님이나 그냥 카고 바지 같은 거 많이 입고 외출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맞아요. 잠옷으로 입으셔도 되고 상의 같은 경우 상의 하의 그냥 따로 매치하시면 잠옷 느낌이 아니고 평상시에 많이 입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핀줄을. 그렇죠, 그렇죠. 핀줄도 너무 너무 깔끔하게 잘 넣어줬어요.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숙면을 위해선 여러분 몸뚱아리를 조이면 안 돼요.
너무 편해요. 요건 사이즈 몇 가지 맞아요? 상의는 사실 77까지 맞아요. 그런데 바지가 이 세트 제품이거든요. 따로 안 팔아요. 바지가 여러분 고무줄인데 상의는 77인데 바지가 66까지밖에 못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자 7788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필요한 거 뭐다? 아, 댓글! 요것도 나중에 만들어줘요? 요 댓글 많으면 사장님한테 얘기 어떻게 잘해보면 어떻게 만들어줄 것 같더라고. 요렇게 세 컬러. 네이비, 스카이블루, 겨자. 요렇게.